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장덕리 시골집 바오쌤이 농원에서 고추 텃밭에 고추 모종 300개 심어놓고 벌써 3물째 땅 고추를 고추 건조기에서 다 말렸습니다. 이게 이 시간 설정만 잘해주면요. 톡톡 치면 소리가 나면은 다 말린 거랍니다. 이번에도 참 잘 말린 것 같아요. 바삭바삭 소리가 나면서, 요번에 3물째 딴 거는 고추건조기, 여기 고추건조기에서 12채 반을 다 말렸는데요. 아마도 올해도 나 먹을 거는 다 할 것 같습니다. 색상이 엄청 늘고 파삭파삭 되고, 이게 나 먹을 거가 고춧가루 몇 마리 있냐면은, 이거 해서 깨끗이 해서, 우리 사돈네 한 말 주고, 한 마리 6kg예요. 그리고 우리 동선에 한 말 주고, 그리고 내가 먹을 거랍니다. 저는 1년에 고춧가루 한 3말 정도, 많이 먹을 땐 4말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 300개를 심어서 직접 내가 자급자족을 한답니다. 이렇게 시골집 바오세미 농원에는 화분가꾸기, 정원가꾸기를 하는데, 요 1일초 꽃을 제가 요게 지금 1일초잖아요. 벌써 뿌리가 이렇게 났네. 요거를 제가 모종 6개에서 거의 한 몇백 개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땅에다 심으면은 1일초가 은근히 이게 잘 돼가지고 제가 많이 해놓는답니다. 보리수청 걸려가지고 작년에 담갔던 거 먹고, 그리고 배추 모종 좀 보세요. 요게 지금 배추 모종은 제가 씨앗 뿌려가지고 직접 김장배추를 심는데요. 텃밭에다가 한 이거 육묘 요거 판때기에 파종한 지 한 3일 되니까 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햇빛도 적당히 씌워주고 그랬더니 이렇게 모종이 예쁘게 나왔어요. 요거 우쭐하지 않게 잘 하나하나 제가 씨앗을 뿌렸는데 빈틈없이 싹 나왔어요. 여기가 지금 200개 씨앗 뿌린 거고요. 직접 시골에 농사지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심으면서 가꾸면서 즐긴답니다. 매미 소리와 스르람이 매미 소리가 진동을 한 엄청 합창으로 노래를 많이 부르네요. 여기에 요즘엔 백일홍꽃서부터 너무 예쁘게 꽃이 폈어요. 옥자막꽃도 예쁘게 피고, 매미와 스르레미가 완전 환상적으로 노래를 부른답니다. 요즘에 꽃이 핀 게, 요즘 또 달맞이꽃, 분홍 낫달맞이꽃도 제가 이제 봄에도 한참 예쁘게 보지만 제가 씨앗을 또 가을에 보려고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은 다 요거 걷어냈는데 저는 또 다시 씨앗을 뿌려가지고 요렇게 꽃을 예쁘게 본답니다. 그게 이제 호박이나 오이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하면 가을에 또 따먹을 수 있게 늦게 씨앗 뿌리고 그러면은 옥수수도 그렇고 가을에 따먹는 것들이 있어요. 가을에 옥수수도 가을에, 그리고 가지도 가을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모종 키우기를 시골집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다 1일초예요. 와, 예쁘다. 제가 밭에다가도 엄청 많이 해놨고요. 이 매발둡서부터 칸나서부터 다할리아서부터 할미꽃 모종은 제가 주특기랍니다. 이렇게 씨앗 뿌려서 이게 지금 6년생, 7년생 되는 할미꽃인데요. 밭에다 심으면 아마 텃밭이나 정원에 심으면 엄청 더 예쁠 거랍니다.
이렇게 칸나꽃서부터 이쪽에도 또 밭에다가 텃밭에다가 일일초를 쫙 심어놨어요. 이게 자꾸만 산먹이로다가 키우는 건데요. 엄청도 많이. 그리고 이게 이 백합은 예쁘지 않아요? 철포백합이에요. 이게 백합들이 다른 백합들이 다 지고 나면은 이렇게 늦게 필 수 있는 거를 제가 심어놨더니 예쁘답니다. 이쪽도 또 일일초서부터 무늬 맹문동서부터 쭉 텃밭에다가 심어놨더니 너무 예뻐요. 저 봉숭아물 드렸어요. 봉숭아물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우리 집에는 또 봉숭아나무도 많아가지고 봉숭아도 막 이쪽 저쪽에 막 심어놓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봉숭아는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엄청도 뭐 겹봉숭아서부터 엄청도 잘 자라요. 여기저기 이게 다 뽑아내서 버렸는데도 어쩌다 이렇게 남은 것들이 엄청 많이 핀답니다. 그리고 클레마티스도 5월달서부터 계속 꽃피던 게 계속 이렇게 펴요. 예쁜 색상으로. 클레마티스 텃밭에다가 한번 심어놔 보세요. 정원이나. 그럼 계속 이렇게 꽃을 본답니다. 찍을 거는 많고 벌써 맹문동도, 무늬 맹문동은 여기 예쁘죠. 요거 씨앗 빠져서 계속 제가 또 씨앗 뿌려서 파종하고 또 모종 키우고 그랬답니다. 보통 이게 20개를 하면은 한 5년이나 10년 후에는 한 100개도 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쪽으로 요즘에는 이제 상사꽃이 예쁘게 펴가지고요. 이쪽에는 김장파, 나 먹을 김장파도 심고 이쪽에는 이제 더덕서부터 이게 다 더덕서부터 이쪽에는 또 상사꽃, 이거 흰 상사꽃 구경하세요. 이게 흰색 상사꽃이에요. 분홍색도 예쁘지만 흰색은 더 예쁘답니다. 요거는 목베기롱, 배롱나무고요. 한 여기에서 자란 지 한 거의 5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배롱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배롱나무 꽃이 폈답니다. 와, 매미소리랑 어우러져 가지고 벌써 7분 영상이로 됐네. 찍을 거는 많은데 영상 끄고 저도 저의 할 일을 할 거랍니다. 월요일은 바쁜 날이기 때문에. 범부채꽃도 예쁘네요. 야생화 꽃 많이 심어놔 보세요. 그러면은 예쁘고 예쁘답니다. 예쁘죠? 파우쌤이 농원에서 즐기는 심은보. 저기 청중나무에 능수화 꽃도 예쁘게 착착 올라갔고, 유홍초 꽃이에요, 요거는. 유홍초 예쁘지 않나요? 별꽃 완전 예쁘죠. 요것도 일일초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예쁜 그 자체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쫙 보면은, 와, 오늘의 영상을 마치면서 이쪽엔 또 제가 천일홍을 쭉 심어놨어요. 천일홍 꽃도 구경 많이 해주시고요. 바오세미 농원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면서 저 월요일은 서부노인복지회관 라인댄스 운동회로 나가는 날이랍니다. 여기서 오전에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힐링에다가 오후 시간은 운동회로 즐길 거랍니다. 와, 매미 소리 대단해. 매미 있는 데로 가볼게요. 와, 매미들이 날라갔다. 두 나무에 앉았더니. 이거는 장미고요. 8월에 핀 장미. 이 색상도 예뻐요. 영상 끝. 감사합니다. 바우쌤입니다. 안녕.